이번에 이제 제조장 카이즈니로시 코리아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을 2종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주방용 칼이라고도 하고 일명 이제 전문 용어로는 셰프나이프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셰프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 끝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 끝을 이용해서 뭐 육류라든지 그런 생선 같은 거를 다듬을 때 그런 질긴 재료를 다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이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만든 제품이 야채용 칼이에요. 네. 저희가 칼 끝이 날카롭지가 않고 이제 안전하게 네모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요리가 서투신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도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칼이세요. 이제 조금 큰 야채들 그런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궁중음식 쿠킹클래스를 진행한 궁중음식 이수자 이소영입니다. 오늘 카이즈루시 칼을 이용해서 요리 시연을 했었는데요. 카이즈루시는 저도 오랫동안 쓰고 있는 칼입니다. 뭐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뭐 모든 요리에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절삭력 끝내주고요. 그리고 그립감도 끝내주거든요. 수박을요 제가 제일 먹기 힘들 때가 뭐냐면 깎아야 되거든요. 미노칼 그 우리 야채용으로요 뺏겨내면요 손에 여기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노칼 대박입니다. 스테인리스라서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가늘한 손목도요. 부담 없이 정말 스르륵 무너지면서 정말 잘 잘립니다. 칼 하나가 바뀌면서 주방이 확 달라지고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마구 솟구치는 칼입니다. 여러분 사용해보세요. 일단 미노칼의 장점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지금 카이지루시사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 스테인리스로 사용을 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 각도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 힘이 최대한 덜 들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된 칼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 드니까 요리하실 때 다른 칼보다는 많이 주의하셔서 요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